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운명연구소의 이한입니다. 감목부터 시작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8일 월요일 경술일입니다. 감목 입장에서는 판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양지환경에 감목이 놓입니다. 식상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술토에서 입고됩니다. 새로운 일을 준비하기 위해 이것저것 여유있게 준비하게 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12월 19일 화요일은 신해일입니다.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감목이 놓입니다. 매출이 늘어나거나 사람들이 찾아오는 날이 되겠습니다. 12월 20일 수요일은 임자일입니다.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감목이 놓입니다. 문서 작업에서 실수가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주의력이 산만해질 수 있고 하루 종일 변수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12월 21일 목요일은 개축일입니다.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감목이 놓입니다. 관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축토에서 입고됩니다. 약속의 차질이 생기기 쉽겠습니다. 또한 도와주려고 나섰던 일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제 동지절기가 들어오는 12월 22일 금요일은 갑인일입니다.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걸록지 환경에 감목이 놓입니다. 주변인들 사이에서 중책을 맡을 수 있는 날이고 자신감이 상승하게 됩니다. 12월 23일 토요일은 을묘일입니다.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재왕지 환경에 감목이 놓입니다. 사소한 부상이 생기기 쉬운 날이기도 하고 야외 활동이나 외출을 하게 될 때 조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월 24일 일요일은 병진일입니다.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쇠지 환경에 감목이 놓입니다. 인성에 해당하는 수의에너지가 진토에서 입고되는 날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보다는 기존의 일들을 조용히 마무리하게 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을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8일 월요일은 경술일입니다.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인묘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식상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술토에서 입고되어서 식상고지 환경이 조성됩니다. 느긋해지고 게을러지기 쉬운 날이기도 합니다. 주변인들을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12월 19일 화요일은 신의 일입니다. 편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특정 실수를 하게 되면 반성할 줄 모르고 무책임한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과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12월 20일 수요일은 임자일입니다.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문서를 다시 확인해 봐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굉장히 기간이 지난 기간 만료된 어떤 과태료 청구서가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예시가 생길 수 있습니다. 12월 21일 목요일은 개축일입니다.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쇠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관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축토에서 입고가 되어서 관고지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미래를 대비해서 특정 보험이나 예금을 해약하거나 다른 계약을 미리 알아보게 되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12월 22일 동지절기가 들어오는 금요일은 갑인일입니다.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재왕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주변인들 중에서 매우 무례한 사람과 대면하게 될 수 있는 날입니다. 12월 23일 토요일은 을묘일입니다.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걸록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주변인들의 응원과 지지를 받게 되는 날입니다.
마지막으로 12월 24일 일요일은 병진일입니다.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인성에 해당하는 수에너지가 진토에서 입고됩니다. 자식과 다툴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주변인들과의 소통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날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병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8일 월요일은 경술일입니다. 편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임묘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화의 에너지가 술토에서 입고됩니다. 활동성이 위축되고 건강에 적신호가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12월 19일 화요일은 신의 일입니다. 정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기존 인연과 거래나 관계가 끊어질 수 있습니다. 특정인과는 등을 돌리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12월 20일 수요일은 임자일입니다. 편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태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압박감이 강하게 드는 날이 되겠습니다. 마주하기 싫은 사람과 대면해야 하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12월 21일 목요일은 개축일입니다.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재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축토에서 입고되어서 재고지 환경이 조성됩니다. 새로운 일을 준비하기 위해 과감한 투자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동지절기가 들어오는 12월 22일 금요일은 갑인일입니다.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의 병화가 놓입니다. 새로운 문서나 새로운 계약을 찾게 되는 날입니다. 12월 23일 토요일은 을묘일입니다.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의 병화가 놓입니다. 드러나면 곤란해지는 일처리가 있어서 감추게 되고 거짓말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월 24일 일요일은 병진일입니다.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이 병화가 놓입니다. 관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진토에서 입고됩니다. 주변인들과 시비, 구설이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정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8일 월요일은 경술일입니다. 정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화의 에너지가 술토에서 입고됩니다. 하루의 흐름상 활동이 굉장히 왕성해지고 집중도 잘 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12월 19일 화요일은 신의 일입니다. 편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태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예전의 기회가 다시 돌아오는 날이 되겠습니다. 전 직장에서 다시 일해보자는 연락이 올 수 있는 날입니다. 자, 12월 20일 수요일은 임자일입니다.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새로운 취미의 물건을 구매한다거나 기존의 일이 중단이 되어서 새로운 계약을 하게 됩니다. 12월 21일 목요일은 개축일입니다. 편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임묘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재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축토에서 입고됩니다. 게을러질 수 있는 날이고 흩어진 초심을 찾기 위해 엉뚱한 일에 관심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12월 22일 동지가 들어오는 금요일 갑인일은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약속이 깨지거나 매매 거래 계약 성사가 잘 되지 않는 날입니다.
12월 23일 토요일은 을묘일입니다.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병지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명수증이나 문서, 결정통지문 등을 다시 확인해 봐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월 24일 일요일은 병진일입니다.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쇠지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관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진토에서 입고됩니다. 주변인들의 도움을 받게 되고 과거의 일 때문에 후회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무토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8일 월요일은 경술일입니다.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인묘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인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술토에서 입고됩니다. 일이 전반적으로 지연되고 지체되는 흐름입니다. 어디를 가셔도 대기를 서게 하는 대기가 길어지는 날이 되겠습니다. 12월 19일 화요일은 신의 일입니다.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기존의 일을 멈추고 새로운 일에 손대는 날입니다. 12월 20일 수요일은 임자일입니다. 편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태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포기했었던 상황이 다시 회복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금전적인 희망이 생기는 날이기도 합니다. 12월 21일 목요일은 개축일입니다. 정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식상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축토에서 입고됩니다. 신중해지는 날이고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준비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동지 절기가 들어오는 12월 22일 금요일은 갑인일입니다. 편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구설수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월 23일 토요일은 을묘일입니다.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실제 상황에 대해 안 그런 척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말로 둘러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2월 24일 일요일은 병진일입니다. 천간에 편인이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재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진토에서 입고됩니다. 마감 약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날이고 의욕만 넘치고 약속 자체가 잘 지켜지지 않는 흐름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기토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8일 월요일은 경술일입니다. 천간에 상관이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인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술토에서 입고됩니다. 금전적인 기회와 주변인들과의 협조가 원활한 날이 됩니다. 12월 19일 화요일은 신의 일입니다.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태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현재 하는 일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검토하고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게 되는 날입니다. 12월 20일 수요일은 임자일입니다. 정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기존 거래처나 지인들과의 인연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어요. 또한 새로운 인연을 맺게 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12월 21일 목요일은 개축일입니다. 편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임묘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식상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축토에서 입고됩니다. 생각이 많아지고 차분한 흐름 속에서
하루를 보내시게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동지절기가 들어오는 12월 22일 금요일은 갑인일입니다.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사지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자신을 합리화하고 불평이나 핑계거리가 많아질 수 있는 날입니다. 12월 23일 토요일은 을묘일입니다. 편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병지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병원에 방문을 하시게 되거나 먼 장거리 이동을 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월 24일 일요일은 병진일입니다.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쇠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재성에 해당하는 수에너지가 진토에서 입고됩니다. 문서나 계약을 검토해봐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경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8일 월요일은 경술일입니다.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쇠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관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술토에서 입고됩니다. 주변인들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는 흐름입니다. 12월 19일 화요일은 신의 일입니다.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가까운 사람들 간에 동정심이 생기고 이들의 책임을 내가 대신 떠안게 되는 날입니다. 12월 20일 수요일은 임자일입니다.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사지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심각한 방해나 간섭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자영업자분들은 매출 부진을 겪을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12월 21일 목요일은 개축일입니다.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인묘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금의 에너지가 축토에서 입고됩니다. 하루 종일 일의 흐름 자체가 지연되고 지체되는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12월 22일 동지절기가 들어오는 금요일은 갑인일입니다. 편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면 다른 기회를 잡게 되어서 회복하게 되는 흐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 12월 23일 토요일은 을묘일입니다. 정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태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새로운 기회나 제안 등이 들어올 수 있는 날입니다. 마지막으로 12월 24일 일요일은 병진일입니다. 편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식상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진토에서 입고됩니다. 무책임한 사람 때문에 곤란해질 수 있는 상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신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8일 월요일은 경술일입니다.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관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술토에서 입고됩니다.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나까지 곤란해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12월 19일 화요일은 신의 일입니다.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주변인들이 거짓말을 하고 내게 뭔가를 숨기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12월 20일 수요일은 임자일입니다.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새로운 제안이 들어올 수 있고 일거리가 생기는 흐름입니다. 12월 21일 목요일은 개축일입니다.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금의 에너지가 축토에서 입고됩니다. 보호받고 싶은 날입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어지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12월 22일은 동지가 들어옵니다. 금요일이고 갑인일입니다. 정제가 천간에 들어왔고 태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잃어버렸던 현금이나 카드를 다시 찾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12월 23일 토요일은 을묘일입니다. 편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이성 친구와는 이별수가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또한 새로운 직장을 구하게 되는 흐름도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월 24일 일요일은 병진일입니다.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임묘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식상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진토에서 입고됩니다. 노력해왔던 일의 가치가 원위치로 돌아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컷 작업했던 부분이 어떤 오류로 인해서 백업이 되지 않고 모두 지워진다거나 또는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 그 일처리를 해야 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8일 월요일은 경술일입니다.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재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술토에서 입고됩니다. 중요한 약속이나 마감 또 일정 등의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12월 19일 화요일은 신의 일입니다.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걸럭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중요한 제안이 들어올 수 있고 새로운 일거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계약 등이 발생할 수 있는 흐름이 보입니다. 12월 20일 수요일은 임자일입니다.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제왕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주변인들의 결정에 크게 휘둘릴 수 있는 흐름입니다. 12월 21일 목요일은 개축일입니다.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쇠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인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축토에서 입고됩니다. 주변인들의 어려움을 뒤에서 조용히 도와주게 되는 흐름입니다. 동지절기가 들어오는 12월 22일 금요일은 갑인일입니다.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현재 하는 일과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계를 실감하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12월 23일 토요일은 을묘일입니다.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계획이 무산되거나 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주변의 도움을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마지막으로 12월 24일 일요일은 병진일입니다. 편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임묘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이 수의 에너지가 진토에서 입고됩니다. 한 가지에 깊게 몰입하고 집중하게 되는 흐름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개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8일은 경술일입니다.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쇠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재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술토에서 입고됩니다. 미래를 대비한 청약이나 예금을 든다거나 보험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12월 19일 화요일은 신의 일입니다.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제왕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계약이나 특정 프로젝트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작은 손해를 감내하게 될 수 있습니다. 12월 20일 수요일은 임자일입니다.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걸록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주변인들 사이에서 중책을 맡게 되어서 명예가 상승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12월 21일 목요일은 개축일입니다.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인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축토에서 입고됩니다.
주변인들로 인해서 사소한 시비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12월 22일 동지날은 금요일이고 갑인일입니다.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계수가 놓입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게 되거나 다른 사람의 일을 대신 맡게 될 수 있습니다. 12월 23일 토요일은 을묘일입니다.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계수가 놓입니다. 도와주는 친구나 동료가 생기는 날입니다. 마지막으로 12월 24일 일요일은 병진일입니다. 정제가 천간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계수가 놓입니다. 수의 에너지가 진토에서 입고됩니다. 경제적인 기회를 얻게 되거나 평판이 상승하고 주변으로부터 명예가 상승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저 이제 목소리도 지금 많이 돌아왔고 그리고 동양학과 특정 공부를 좀 더 하기 위해서 편입학을 이번에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저와 같이 공부하게 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점점 이 일에 대해서 욕심이 생기고 저도 꿈이 커지더라고요. 무겁게만 공부하던 명리학이 언어생과 상당히 많은 채널이 또 생겼고 지금은 이런 주간 운세도 사실 많이 없었는데 주간 운세 영상을 또 하는 채널들이 많이 생겨서 기쁩니다. 좀 더 개성 있는 명리 채널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요. 이제 거의 연말이 다 되었는데 달력이 이제 새로 넘어가게 되면서 저도 조금씩 더 새로운 꿈을 꿔보게 됩니다. 새해에는 서울에서도 여러분들 자주 뵐 것 같고요. 응원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화상담만으로 만나셨던 분들 중에서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서울에서 대면 상담으로도 다시 한번 저와 만날 수 있는 기회 갖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새로운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